자, 이제 매뉴얼 모드가 아닌 자동 모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동 모드를 돌렸더니 지금 맨 앞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다음날 썬데이 일요일날 7시에 완료가 됩니다 라고 표시가 됐는데,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떤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콤피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리타더 프루프라고 알고 있는 그 공정은 첫 번째 거예요. 냉동이 됐다가 해동이 되면서 발효가 돼서 넘어가는, 내가 지금 성형을 해서 다음날 원하는 시간에 발효를 원할 때는 첫 번째 모드를 쓰는 거죠. 이 옆에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서 해동, 흔히 말해서 저온 숙성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냉을 먹은 도우가 저온 숙성을 된 상태로 계속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발효가 필요해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저온 숙성 자체를 원할 때는 두 번째 그래프를 쓰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 기능만 하더라도 국산 리타더 프루퍼에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 공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래프하고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 깜빡깜빡하는 이 구간은 냉동을 뜻해요. 리타더 프루퍼가 생지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에 실내 챔버를 영하의 온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잡아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냉동 공정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오토라고 떠요. 그러니까 시간이 뜨지 않고 오토라고 뜨고 설정에 2도씨 하고 이렇게 뜹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리타더 프루퍼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토라는 뜻은 다르게 말을 하면 인위적으로 공정 시간을 주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완료하는 이 시간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 시간이 리타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아주 천천히 저온으로 숙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효 모드를 보시면 25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시간이 5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를 쓰시거나 어느 정도 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발효를 5시간 정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저온으로 숙성된 아이를 바로 25도로 키워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치 목욕탕에서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몸 반응이 안 좋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5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온 숙성에 2도로 있던 아이를 25도로 5시간 동안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가 자연스럽게 발효가 될 수 있게끔, 국산 리타더 프루퍼가 숙성을 2시간 동안 22도로 잡아놓고 2차 발효인 발효를 1시간 동안 36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나눠놨죠. 갑작스럽게 36도를 주면 리타더로 있던 도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1차 발효에서 어느 정도 천천히 키워주고 2차 발효에서 마지막 설정 온도로 발효를 해주는 그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인위적으로 나눠놨다면, 리타더 프루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시간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1차 발효와 2차 발효가 합쳐진 공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끝에 보시면 공정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발효가 끝났으면은 상식적으로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서 오븐에다 베이킹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내가 발효하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 유지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25도로 잡혀져 있는 이 발효가 끝난 생지가 과발효가 걸리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빵으로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서 보관을 해주는, 즉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산 리타더 프루퍼는 냉동, 해동, 1차 발효, 2차 발효의 공정이라면, 리타더 프루퍼 같은 경우에는 냉동, 리타더, 발효, 유지, 이렇게 각기 서로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실내,
안에 챔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상부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습을 설정을 했을 때 그 원하는 습 설정 값대로 올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습 자체를 좀 세게 매길 건지 아니면 적게 매길 건지 뭐 쉽게 비로 설명을 드리면 소나기로 습을 줄 건지 이슬비로 줄 건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습이 많이 들어가는 식빵 발효라든지 당과 자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 계열은 플러스 맞춰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페스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발효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습을 뭐 50% 60% 맞춰줬다 하더라도 때려지는 습 자체가 무겁고 세면 페스츄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페스츄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레바를 마이너스로 돌려놓으면 내가 단순히 어떤 빵에 대해서 습 퍼센테이지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습의 강약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유럽산 리타더 프로퍼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데 있어서 유럽산 리타더 프루퍼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산 리타더 프루퍼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릴게요. 국산 리타더 프루퍼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지만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국산 리타더 프루퍼만으로도 모든 종류의 빵 발효가 다 가능한 유럽산의 리타더 프루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직관적인 사용 방법, 덩치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협소하거나 생산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굳이 유럽산 리타더 프루퍼를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충분히 국산 리타더 프루퍼도 종류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런 독립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 구조도 갖고 있고요. 또 이거 반만한 20장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문형으로 되어 있는 앞뒤 공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와이드 공간이 충분할 때는 양문형으로 쓰실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럽산 리타더 프루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품목 페스츄리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나오는 하드 계열을 정말 세밀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빵을 개발을 하시거나 세부적인 조절이 필요하실 때 수입산 리타더 프루퍼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국산 리타더 프루퍼와 수입산 리타더 프루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티컬 믹서와 스파이럴 믹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